경기 초중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제 사직으로 향해 롯데자이언츠와 이번 시즌 마지막 낙동강 더비를 펼칩니다. 우리 시다이오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15차전 경기, 장현식이 박세웅과 선발 맞대결 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장현식은 이번 시즌 9원 9경기를 포함한 25경기에서 7승 7패, 평균 자책점 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4경기 긴 이닝을 소화하며 안정된 투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25일 마산 KT전에서는 초반 난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2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선발 한 경기를 포함한 3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3점을 기록했습니다. 승운이 따르진 않았지만 빼어난 구위를 보여줬는데요. 유일한 롯데전 선발 등판이었던 6월 30일 사직 경기에서는 홈런 2개를 허용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구수 98개로 6회까지 경기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 타선이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손아섭 번재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부문 2위에 오르며 레일리와 함께 롯데 선발진을 이끌고 있는데요. 두 경기 연속으로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는 등 최근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마산과 사직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선발 등판해 1승,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이었던 7월 1일 사직 경기에서도 선발승을 따내지 못했지만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김태군, 박민우, 이종욱이 이번 시즌 박세웅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때려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박세웅은 경기 초반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집중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느새 4경기 차까지 따라붙은 4위 롯데자이언츠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제의 아쉬움은 잊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8월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15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